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강력한 세뇌를 당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타고나기를 원래 좀 혼미하게 타고난 건지 그걸 알 수 없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이번에 암이 재발한 저희 엄마가 자기 혼자만 살겠다며 아빠 배신하고 이혼하겠대요. 그럼 불쌍한 우리 아빠 밥은 누가 해주나요? 원제를 제가 깜빡했는데 엄마가 암에 걸려서 혼자 살겠다고 합니다. 이혼한대요.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요 평생 집에서 집안일만 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늘 어이구 이 거지같은 집안일 지긋지긋하다 이러면서 엄청 싫어했죠. 그리고 제 나이 20살 때부터는 더 이상 하기 싫다며 이제 네가 좀 해라 엄마도 좀 쉬자 이런 말을 항상 했는데요. 아니 그때 저는요 기껏해야 대학생이고 거기다 알바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끽해봐야 집안 청소 정도죠. 참고로 엄마는요 저한테 집에 여유가 없다면서 너까지 대학 못 보낸다 그러니 대학은 포기하고 차라리 이참에 취업을 해라 이런 소리를 계속 해댔지만 저는 꼭 대학에 가고 싶어서 장학금 받으며 다녔고요. 또 저녁에 PC방 야간 알바하고 또 편의점 야간 알바도 하고 그리고도 돈이 없으면 중간에 휴학해서 공장 다니면서까지 돈을 벌어가지고 겨우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저와는 반대로 저희 동생도 남동생도 대학생인데 얘는 또 아들이라고 알바 절대 안 시키고 또 남자라고 집안일도 마찬가지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했으면서 만만한 딸인 저만 맨날 들들들 볶았죠. 여하튼 그렇게 졸업하고 직장인이 됐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시간이 없지만 왜냐면 퇴근이 9시예요. 회사에서 밥 먹고 왔거든요. 동생한테는 일 하나도 안 시키면서 저만 계속 부려먹었어요. 이때 동생은 무고대학생이고 저는 직장인인데도 그랬어요. 회사 다녀오면 다들 어때요? 누구나 다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게임하고 놀고 있는 동생은 그냥 놔두고 저한테 굳이 슈퍼에 가서 뭐 사와라, 빨래 좀 걷어라. 이런 것들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하루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모든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울고불고 저의 그 억울한 마음을 털어놨는데 그래요. 이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이고 네가 누나인데 그래도 이해를 해야지 이거였어요. 즉 여자니까로 이야기가 흘러가 버렸고 다시 말해서 저의 그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안 되겠구나 말이 안 통하는구나 포기를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희 회사 근처로 이사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동생도 취직을 하면서 바로 회사 기숙사로 들어갔는데 솔직히 이땐 그랬어요. 그래 이만하면 이제 모든 게 다 잘 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저희 엄마가 암에 걸린 거예요. 사실 엄마가 10년 전에도 한번 걸렸었는데 그때 치료 잘 받았고 그래서 이젠 다 나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발을 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평소 늘 불안해하던 엄마가 시시때때로 검사를 받았고 그래서 이번엔 정말 극초기에 발견을 했거든요. 운이 좋았대요. 그래서 의사가 이건 그냥 수술만 하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암이 아니라 바로 엄마 본인이에요. 이제 집안일 절대로 하고 싶지 않고 아이고 나는 이제 가족도 싫다. 그냥 나 혼자 자연인처럼 시골에 내려가 혼자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농담하는 거 아니고 또 홧김이 하는 말도 아니에요. 너무나 확고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를 모시고 살래요. 진짜 장난해? 참고로 저희 아빠 올해가 은퇴를 하는 해인데요. 40년 가까이 쉬지도 않고 계속 죽어라 일만 하면서 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엄마는 이런 아빠를 버리고 자기 혼자 시골에 내려가 살겠다며 요양을 한다니 어쩌니 매달 생활비를 주던지 그게 안 된다면 지금 당장 이혼을 해서 재산 반반 갈라서라도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데요. 저요, 이런 엄마 너무 이기적이고 이해도 안 돼요. 뭐 엄마 말로는 내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세상 모든 암에 걸린 엄마들이 다른 가족들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떠나가진 않잖아요. 게다가 아빠가 4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덕분에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할수 있었던 건데, 그런 아빠가 이제 퇴직한다고.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지니까 배신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아니, 저도 이제 결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저한테 도대체 뭐, 어떻게, 무슨 수로 아빠를 모시고 살라는 걸까요? 아, 그렇다고, 또 아빠를 당신 혼자 방치할 수도 없고, 정말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듭니다. 제가요, 퇴근도 아까 말했지만 늦고요, 주말 토요일도 근무가 있어서, 저희 아빠한테 왔다 갔다 하며 돌보기 너무 힘들거든요. 요리 같은 것도 아예 못해서 밥도 안 되고요. 평일에 회사에서 해결하고, 주말에는 배달 음식 하나 시켜서 하루 종일 나눠 먹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생도 지금 타 지역 멀어요. 그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고, 또 얘도 결혼하거든요. 아마 저만큼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엄마가 아빠랑 같이 시골에 내려가 같이 살면 좋겠는데, 한평생, 엄마와 자식들인 저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온 아빠를 이 모든 가족들이 등한시해버리면 아빠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하튼, 저는 엄마가 지금 너무 이기적이고 밉고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엄마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내가 혹시 나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잠깐인 게 저희 엄마가요. 사실 고아로 자란 사람이라서 그런지 평소부터 뭔가 좀 이기적인 모습을 종종 보였어요. 다른 부모들과 달리 본인의 자식을 위한 희생정신이 약간 결여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엄마라는 존재는 이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본인 옷은 안 사입더라도, 자식들에겐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저희 엄마는 아니에요. 자식보다 본인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 맛있는 것도 꼭 본인이 먼저 먹어야 직성이 풀리거든. 거기다 예전에 엄마가 처음 암에 걸렸을 때 나머지 가족이 엄청 챙겨주고, 그게 뭐든지 다 엄마를 1등으로 해주고 그랬는데요. 그게, 나중에 너무 당연히 된 거야, 당연하게. 그러다 보니 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기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혼자만 중요하니까 다 버리겠다 이 난리를 치는 거고. 또 그런 덕분에 나머지 식구들만 풍비박산 났는데, 어떤가요? 이거, 저희 엄마가 완전 이기적인 거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댓글 1번. 아니. 야, 니네 아빠는 뭐세 살짜리 어린애냐? 돌보긴 뭘 돌봐. 아빠를 맡긴다는 니네 엄마도 말이 참 웃기지만, 또 아빠를 돌보겠다는 너도 진짜 웃긴다. 그 나이에 혼자 사는 아버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뭐, 쓰니 아빠는 평생 집안일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냐? 그래서 자기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는 거야? 헐. 2번. 엄마는 그냥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고, 아빠는, 그래요. 본인 인생 본인이 책임지라고 하세요. 어린애 아니잖아요. 성인이면 자기 스스로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다 해야지. 보아하니 쓰니 집안 엄청 가부장적인 것 같은데, 왜 아빠한테만 이렇게 연민을 갖는 건지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네? 엄마도 가부장적인 집에서 아내 이제 엄마로 사느라 힘들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엄마 한 사람 나간다고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그렇다면요, 쓰니 집은 이미 엄마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가정이란 소리입니다. 더 이상 희생할 사람이 없으니까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니겠냐고. 다음 희생자는요, 엄마와 같은 여자인 바로 니 차례입니다. 3번. 돌보긴 뭘 돌봐요? 혹시 암에 걸린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아빠예요? 4번. 아니, 여기 가족들 전부 다 이상하고 기형적이네.
엄마 걱정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딸내미, 아들내미, 그리고 딸만 갈아 넣으려고 하는 엄마, 평생 집안일에 손도 안 대는 아빠, 그리고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들. 5번. 써니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지원 못 받아 개고생했던 거. 이거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건데 왜 아빠만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아빠는 안 그래요. 네 말처럼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지. 그리고 아니 병 걸린 엄마도 자기 혼자 살 수 있는데 건강한 아빠는 왜 혼자 못 살아요? 왜 다른 사람이 돌봐야 한다 이거냐고. 도대체 왜 사지 멀쩡한 아빠 걱정만 하고 엄마 병은 알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지 나는 네가 더 이해가 안 돼. 어? 6번. 왜 엄마만 좋은 엄마가 아니게 되는 걸까요? 아무리 엄마가 그랬다 해도 아빠가 돈 벌어오는 입장인데 딸내미 지원 안 해준 거 이거는 뭐야? 쓰니 엄마랑 둘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었냐고. 그럼 둘 다 똑같은 건데 왜 엄마한테만 원망을 하냐고요. 7번. 저도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빠를 모시냐고요. 바로 이게 쓰니의 속마음이죠. 즉 이건 아빠 걱정도 아니고 암에 걸린 엄마 걱정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나한테 아빠라는 짐을 얻는 거야. 그냥 원래처럼 엄마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겁니다.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아빠는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쓰니는 쓰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다들 성인인데 누가 누구를 돌보고 누가 누구를 책임집니까? 쓰니만 불편한 게 싫어서 안 걸린 엄마한테 멀쩡한 아빠를 책임지라는 거 참 웃겨요. 8번. 아니 너도 엄마가 여자라고 일시키는 거 극도로 싫어했다면서 왜 엄마는 암에 걸렸는데도 아빠를 보살피라고 해? 어? 이게 말이 맞다고 보니? 그냥 각자 살아. 아빠 뭐? 니네 아빠 뭐 손 없냐? 전부 다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쓰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 뭐 쓰니 엄마가 뭐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분명히 딸을 막 그시기 한 게 있으니까 이런 거겠지. 근데 아빠도 잘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방관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놓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매우니까 아빠만 좋은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뭔가 혼미하죠. 감사합니다.